석양 무렵 라싸를 출발한 취재진은 인도 북부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도시 다람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거리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이곳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티베트 아바에서 분신한 여성의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모인 촛불의 물결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들과 외국 관광객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I think it's very sad what is going on there. And I wish the world will do more for the Tibetan people. 티베트에서 전해진 비극적인 소식에 한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 그러나 슬프기만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Deeply sad that we are losing our people in that way. But it is also a moment of pride that instead of fighting back with violence, they are taking it up, taking the suffering on them and standing up. 리틀 라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도시 다람살라. 중국이 완전 자치 약속을 저버리자 티베트에서 독립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유혈 진압으로 독립에 실패하면서 많은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다람살라는 인도로 망명한 13,000 티베트인들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한 망명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2008년 시위에 참가했고 지금도 그날 일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시위 직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고향을 등지고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망명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진은 티베트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다람살라에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다는 가족.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망명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살아생전 달라이라마의 얼굴을 보기 위해 가족은 1년을 걸어서 인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이 감옥에 수감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아들 왕첸 씨가 만든 25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왕첸 씨는 가족들이 인도로 떠난 직후 중국의 티베트 통치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을 해외로 배포한 직후 그는 체포됐습니다. 중국 법원은 그에게 국가 분열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체포되자 망명자 신세가 돼버린 가족. 노 부부의 소원은 죽기 전에 자유로워진 아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망명자들은 약 15만 명.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티베트 망명정부입니다.
1959년 3월 망명정부를 세운 달라이라마는 이후 52년간 행정수반과 종교 지도자로서 티베트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정치 지도자 역할을 신임 총리에게 넘겼습니다. 이로써 망명정부는 400년간 이어져온 신정체제를 끝내고 이원정부로 재탄생했습니다. 신임 총리는 투표 당시 55%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티베트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추대됐습니다. 망명정부는 티베트의 분신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했습니다. Self-immolation is really sad, you know. Obviously, their intention is not to harm others. So as a Tibetan who is outside, our duty is to show solidarity for Tibet inside Tibet.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연쇄 분신 사태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那我们看到事件发生以后，境外的藏独势力达赖集团呢，对这种极端的行为，不仅没有谴责，反而加以美化和炒作，并且煽动更多的人去效仿。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분신 사태의 원인이 중국의 계속된 문화 대혜 학살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망명한 이후 수천 개의 티베트 사원들이 파괴됐고 한족 이주 장려책으로 자치군의 한족이 늘어나면서 티베트인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차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서남공정으로 티베트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은 모든 공식 교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양측의 대화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His Holiness the Dalai Lama visited and have dialogue with the Chinese representatives 9 times. Now for more than a year, our envoys have not met the Chinese counterpart. So there is a stalemate at the moment. But we are ready to send our envoys and have, you know, dialogue because we want to solve the issue of Tibet peacefully. 지난달 19일 분신한 티베트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도회가 다람살라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중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5천여 명의 성난 시위대들이 델리의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는 자유와 인권 수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Stop killing! Stop genocide! So we are asking for the democracy, we are asking for the religious freedom, we are asking for just human rights. And we are not asking more than that. We want autonomy region. We want Tibet to be free, free from China communist government. That's all what we are asking for right now. 자유를 원하는 티베트인들의 피 맺힌 절규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